제가 맡은 부분은요, 솔로몬과 다섯 권의 시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 정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솔로몬 정치 전반기인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읽고 나서 잠언 아가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솔로몬 통치 후반기인 열왕기상 11장을 읽고 나서 전도서와 욥기 10편 이렇게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솔로몬 정치 전반기인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왕위에 이어 20대 초반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먼저는 3년 동안 내각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그 정치적인 유언에 의하여서 먼저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직시키고 그 다음 요압과 시므이를 분할을 시켜서 죽이게 합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백성들과 솔로몬은 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1,000번째 제사를 받으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백성의 수요가 너무나 많아져서 재판하기 어려우니 송사를 잘할 수 있는 성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 너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사실 부와 명예와 장수와 원수 갚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는 정말 그 마음이 맞는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으며 너를 기점으로 이전에도 그 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재판을 하나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재판은 얼마나 유명한지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재판이 무엇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 재판은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두 창기 엄마가, 엄마는 두 명인데 아기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아기가 서로 자기가 생모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하죠. 모성애를 자극하는 심리적인 재판으로 이것을 판결하게 되는데요.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아무개요? 칼 가져와! 명령하죠. 그리고 그 칼로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서 이 여자에게 저 여자에게 나눠줘!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섭습니까? 네. 솔로몬 흉내를 좀 내봤어요. 그 솔로몬은요, 요압과 시므이를 그 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먼저 나섭니다. 솔로몬 왕,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 아기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 당신의 말대로 이 아기를 쪼개십시오. 그리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의 것도 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헐! 어떤 생모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딱 손가락질 하면서 아, 저 엄마가 가짜 엄마구나 라고 보았겠죠. 그런데 혼자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DNA보다 더 확실한 것이 마음의 확인입니다. 그 마음 확인으로 인해서 진짜 엄마를 갈려내는 솔로몬 왕,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단과 부엘세바까지요, 평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셨는데 분익부 빈익비가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재앙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나라의 번영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80여 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80년이 되죠. 네. 그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농업과 목축업은 발달되어 있었지만 목재 산업은 발달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두로 히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여차여차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구하게 되는데요. 두로의 히람 왕이 너무나 자기처럼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백합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뗏목에 엮어서 다 바다로 운반하게 됩니다. 사실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큰 공을 세웠다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두로 사람 히람과 아돈히람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드디어요 이제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먼저 이 솔로몬은 제사장들과 이제 우두머리들을 다 부르게 되죠. 레인들을 불러서 이 움직였던 성막 500년 다윗성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천면으로 옮겨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 움직였던 성막 그 500년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을 다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짓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는 낙성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 기도를 이해하려면 그 어떻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모세에게 500년 전에 주셨던 레위기 26장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의 기점으로부터 전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제사장 나라 꿈, 열방을 향한 꿈,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가 솔로몬의 기도로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레위기 26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도를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두 가지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국방,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국방은 5명이 나가서 100명을 이기게 할 것이고 100명이 나가서 만 명을 이기게 할 것이다. 네. 그러고 경제적인 부분은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너희가 새 곡식이 들어오면 묵은 곡식을 없애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기근이나 병충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밭과 논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세 가지 정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흉년이다. 두 번째 수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땅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너희가 잘못하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500년 전에 그 모세에게 주셨던 이 레위기 26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나라가 패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 그들이 다시 조상들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만일 그들이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닫히고 이 땅에 비가 그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땅에 그 기업에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가 또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이 또 범죄해서
또 범죄해서 그들에게 기근이나 병충해로 자연의 재해로 그들의 농가밭을 하나님 벌하게 되면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주세요.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이키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을 불러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대답하죠. 자, 목사님 사모님, 구체적으로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방인의 뜰.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뜰이 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려면요, 성막과 예루살렘의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요, 성막의 구조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뜰에는 분향단이 있었고 물두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가 오제사가 드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고 모든 민족을 정말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이, 아, 그래서 성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구원하고 싶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치 전반기 때는요,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은 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따라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다윗의 아버지의 행위를 잘 따르면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너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내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3년 동안은 이제 내각을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13년은 이제 솔로몬 궁을 이렇게 해서 도합 한 23년 만에 이렇게 이제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솔로몬은 이 소문이 이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 그리고 그렇게 지은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든 백성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데, 이 솔로몬아, 얼마나 소문대로 지혜가 높은지 이렇게 시험하려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스바의 왕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서 들었을 때는 다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정말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당신의 그 지혜는 소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솔로몬 정치 전반기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언은요, 지혜가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통성경 길라잡이를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참된 지혜는 깊은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잠언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에 관한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꼬슬꼬슬하고 얼굴은 붉고 까만짝짝한 이 술람미 여인을 왜 그토록 사랑했을까?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열왕기상 11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율법에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고 노년에는 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후궁 700명, 또 첩 300명, 도합 1000명 이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이 여자들은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정말 분별력이 없을 때쯤 노년에 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두 번씩이나 경고하지만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변심해버린 그 사울을 찾아와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서 사무엘이 참 많이 울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 솔로몬을 보면서 많이 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참겠다. 그런데 내가 내 그 다음에 아들 때는 나라를 나누겠다. 어떻게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두 조각을 내게 해서 열 조각은 여로보암에게, 한 조각은 이제 솔로몬에게 주게 되고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이제 여로보암을 주기로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후반기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당부 전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졌고 또 물질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것을 다 가져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서의 핵심이 사실 헛되도다라는 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네, 전도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늘 보석 욥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욥기서는요, 사실 족장시대에 있었던 일로 많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시가서를 읽으실 때 다섯 권으로 함께 묶어서 통으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했던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아주 많은 소유물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내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네, 보았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 안에 모으게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그 소유물을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테스트 해봐.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요비의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요. 하루아침에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팠던 일, 그 일이 벌어지죠. 맏아들 집에 자식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 기둥을 쳐서 지붕을 내려서 그 아이들이, 그 한 곳에 있었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하면서 예배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단이 찾아와요. 하나님, 이번에요.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욥은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납니다. 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간지러웠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친구죠.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아주 이제 37장까지 엘리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인과율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 아니냐. 권성징악이다. 인과응보다. 심은 대로 거두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 너 뭐 잘못 심은 거 아니야. 라고 신앙의 잣대로 이야기하게 되죠. 욥은요. 정말 그들과 논쟁하면서 자기가 처한 이 고난보다 그들의 어떤 그런 그런 논쟁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얘기하면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삼년소가 새끼 치를 때를 너는 아느냐? 암사슴이 낳는 것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얼마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라면서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인해서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지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 보석 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책 시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은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73편은 다윗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서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
공동체나 개인이 부르는 찬양시, 하나님께 왕권을 찬양하는 제왕시, 교훈과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시, 예배 성전에서 배경으로 하는 예배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불행과 행복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솔로몬과 다섯 권의 시가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